자,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153쪽 하고 154쪽. 네, 어휘력 가꾸기 하고 해결시야 터뜨리기 두 쪽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단원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우선 어휘력 가꾸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붓으로 보는 한자가 나옵니다. 붓으로 보는 한자. 에어쌀 위 나오네요. 에어쌀 위자입니다. 에어쌀 위는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주로 에워싸다, 두루다와 관련이 있는 글자에 붓으로 쓰입니다. 자, 붓으로 쓰이는, 붓으로 보는 한자 중에서, 그러니까, 한자가 4개가 나오죠. 나라국, 굳다고, 고나다 곤, 그림도, 도모하다도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고요. 이네 글자를 활용해서 각각 두 개씩 어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도합 8개를 지금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어휘는 국회입니다. 국회. 잘 들으세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어휘는 국회. 뭐 국회의원 알죠? 우리나라 입법기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국경일입니다.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죠. 국경일. 네.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굳다 곧자로 쓰인 한 어휘, 고수. 네, 굳게 지키는 거고요. 견고. 견고는 굳어 있다, 그렇죠? 단단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나다 곤자가 쓰이는 어휘 두개 보세요. 곤난. 자, 지금 제가 음을 써볼게요. 이거는 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곤난. 이렇게 쓰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바뀌죠? 곤난. 이런 식으로 바뀌죠. 곤난에서 곤란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현상이라고 합니다. 활음조 현상. 예. 발음을 부드럽게 또는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음정을 살짝 바꿔주는 것을 활음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활음조 현상. 곤란을 곤란이라고 지금 음이 바뀌는 거죠. 허낙을 허락이라고 바꾸는 것도, 예, 원래 허낙이거든요. 허낙. 그런데 허락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 예, 희로애락으로 바뀌는 것도, 예, 이렇게 활음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곤란으로 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빈곤. 예, 빈곤이라는 어휘가 나오네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도자입니다. 그림도 또는 도모하다 도자. 도모하다라는 것은 일을 계획한다는 뜻이겠죠. 예, 꾀하다, 도모하다. 일을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도안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도안. 예, 도안. 그 다음에 시도. 시도. 도모하다 할때 도자죠. 시도. 시험 삼아 도모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죠? 예, 우선 판소한 거 지우고요. 보충으로 어휘의 뜻을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입니다. 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행정부는 정부가 되겠고요. 입법부는 국회가 되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국회라고 하는 거죠. 네, 임시국회, 정기국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국경일입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15일 광복절, 7월 17일 재헌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런 날들이죠. 되게 축하할 만한 그런 날들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월 6일 현충일은 어떨까요?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고, 우리 순국선열들, 우리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위한 그런 위에서 위로를 하는 날, 그렇죠? 애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 고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등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 굳게 지킨다, 고수. 그다음 네 번째 견고, 굳고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견고하다 할 때, 네. 그다음에 곤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요. 또는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아, 곤란해. 그만해.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진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빈곤.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죠. 빈곤. 네. 여러분들은 빈곤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안. 미술 작품을 만들 때에 형상, 모양, 색채, 배치, 조명 등에 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여 나타낸 것을 도안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도안이라는 말이 예, 좀 자세하게 알아둬야 될 그런 어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시도.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도하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붓으로 보는 한자 에어살 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한자.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읽고 쓰기 편한 한글과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면 풍부한 어휘를 바탕으로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미야, 미안하지만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영화를 못볼것 같아. 내일은 괜찮니? 물론이지. 내일 보자. 미안.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였어요. 읽고 쓰기 편한 한글과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면 풍부한 어휘를 바탕으로 언어 생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여기 예시가 나오죠? 은미야, 미안하지만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영화를 못볼것 같아. 내일은 괜찮니? 미안. 미안이라는 말. 물론이지. 내일 보자. 물론. 미안은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걸 얘기하고요.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논할 게 없다 그런 말이죠.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런 말이 되겠죠. 네, 보충 보겠습니다. 풍부, 넉넉하고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풍부하다. 네, 여기까지 되게 좋은 내용이죠. 이거는 알아둬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다음 한자 어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세개 이상의 어휘를 선택하여 짧은 글을 지어보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안녕. 안녕. 자, 두 번째는 난군. 난군. 세 번째는 도대체. 도대체. 자, 네 번째는 감기. 감기. 다섯 번째는 과연. 과연. 여섯 번째는 심지어, 심지어. 일곱 번째는요, 철사, 철사. 마지막 여덟 번째는 혹시, 혹시. 이렇게 여덟 개의 어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충 볼게요. 안녕이라는 어휘는요, 첫 번째,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난군. 예전에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연인을 부르던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예전에 쓰던 말입니다. 요즘은 잘안 써요. 세 번째, 도대체. 자, 도대체라는 말의 뜻만 지금 세 가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두 번째, 유감스럽게도 전혀. 자, 세 번째,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 자, 도대체 이 세 가지 뜻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세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말 모를 때 물어보는 말 중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도대체. 그다음 네 번째,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계통의 병입니다. 바이러스도 있고요, 균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감기, 네, 호흡계통의 병이죠.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걸리면 괴롭죠, 그죠? 과연. 자, 첫 번째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두 번째는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 정말로, 참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심지어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그런 말입니다. 아, 더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심지어란 말이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한자 어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철사 새로 만든 가는 줄이에요. 네, 철사. 혹시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두 번째, 어쩌다가 우연히. 세 번째, 짐작대로 어쩌면. 네 번째,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다소 미심쩍은 데가 있어 말하기를 주저할 때 쓰는 말.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혹시라는 말참 많이 쓰죠, 사람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충해서 명확하게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세개 이상의 어휘를 선택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자고 했어요. 예시를 볼까요? 남군께서는 오늘도 안녕하신지, 혹시 감기라도 걸리셨는지 걱정됩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한글에 대한 다양한 평가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 대한 다양한 평가. 한글의 우수함은 세계의 여러 학자에게도 인정받고 있다. 그들이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예요. 존 맨. 인류 문화에서 한글보다 뛰어난 글자는 없어요. 세계의 알파벳이라고 할수 있죠. 로버트 램지. 매년 한글날이면 나는 학생과 교수들을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열어요. 언어학자에게 한글날은 정말 특별하고 뜻깊은 날이거든요. 제임스 맥콜리. 자, 영국 역사학자, 미국 언어학자, 미국 언어학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예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최고의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음을, 모든 소리를 글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두 번째, 인류 문화에서 한글보다 뛰어난 글자는 없어요. 세계의 알파벳이라고 할수 있죠. 네, 맞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글자는 없어요. 지금 유엔에서 문맹국이라고 하죠. 이제 글자가 없는 국이라고 나라인데, 나라 또는 지역에다가 글자를 보급할 때 알파벳보다도 우리 한글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한글을 쓰는 다른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와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자는 통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말까지 통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쓰는 글자는 같되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년 한글날이면 나는 학생과 교수들을 집으로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열어요. 언어학자에게 한글날은 정말 특별하고 뜻깊은 날이거든요. 네, 자기네 나라 글자도 아닌데 한글날을 기념하는 학자들도 있단 얘기죠. 정말 언어학자들에게 한글이라는 것은 좀 대단한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초대라는 말과 축하라는 말 보충으로 설명 볼게요. 초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을 불러 대접하는 것을 초대라고 하죠. 축하는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고요.
뜻으로 인사하는 것 또는 그런 인사를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네. 네, 해결 시야 터트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3번까지는 묶음 문제입니다. 세트 문제라고 하죠. 묶음 문제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1번,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한글로 써보자. 기억, 문자라고 되어 있죠.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했었는데 뭐였죠? 네, 한자입니다. 한글이 아니라 한자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의 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유통은 류통이라고 읽는다? 아니죠. 잘못했죠? 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같았다. 잠시만요. 자, 이거는 1번은 아니고요. 그쵸?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같았다. 맞나요? 중국과 같지 않죠. 일반 백성은 한문을 읽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불편함이 많았죠.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의 창제 취지를 알 수 있는 글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은 원래 부라고 읽지만,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 앞에서는 네, 불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보세요. 부는 원래 불이라고 읽지만 반대가 된 거예요. 불이라고 읽지만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자 앞에서는 뭐로 읽는다? 부로 읽는다. 예, 네, 5번은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그대로 낼 수도 있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세요. 네, 다음 한자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여 윗글에서 설명하는 글자의 이름을 완성해보자. 네, 이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충분히 바꿔서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훈, 정, 민 이렇게 네 글자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르게 배열하자입니다. 자, 이렇게 훈, 민, 정,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훈, 민, 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해석, 번호를 매기면 2134가 되겠죠. 2134. 네, 이렇게 되겠죠. 써서 볼까요? 네. 순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2134. 이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최근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심각한 한글 파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 파괴. 우리말 파괴라고 하는 게 더, 우리말 파괴라고 하는 게더 명확하겠죠? 그쵸? 글자는 파괴하는 게 아니니까. 자, 심각한 우리말 파괴. 그 이유는 뭘까요? 솔까 말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걸 제가 왜 알까요? 그쵸?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멘붕은 멘탈 붕괴. 비냉은 비빔냉면. 맛있겠네요. 그죠? 생파는 생일 파티. 행쇼는 행복하십쇼의 줄임말이고요. 버카충은 버스카드 충전이고요. 노잼은 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노잼. 잼은 재미의 줄임말이고, 노는 NO죠? 노. 그죠? 재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말입니다. 아, 좀. 예,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지금 어휘들을 예,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요즘 들어 잘안 쓰는 단어들, 솔까말 잘안 쓰고 버카충 잘안 쓰고요. 행쇼 잘안 씁니다. 네. 멘붕, 생파, 비냉, 노잼 이네 가지 단어는 어휘는 지금도 많이 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보존된 한글을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어휘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좀 훼손된다는 측면에는 네, 저도 동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예, 또 없어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쓰다가 잘안 쓰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잘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한 거를 많이들 쓴다는 거. 예, 그 점이 조금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현상들도 이런 현상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것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말을 또 한글을 예, 우리말과 그리고 한글을 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이라는 명칭은 주시경 선생님께서 만든 명칭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명칭이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훈민정음이었고 양반들이 네, 사회 지도층인 양반들이 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네, 새로운 글자를 갖다가 깔고 무시하는 네, 그런 명칭으로 쓸 때는 이제 언문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암클이라는 명칭도 있었습니다. 암클. 네. 여성들이 사용하는 글이라는 뜻으로 이제 암클이라는 그런 무시하는 용어도 쓰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정도 구한말 정도로 오면은 네. 종이 치네요, 갑자기. 수업을 마칩니다. 네. 구한말 정도가 되면 이제 국문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가 주시경 선생님께서 조선어학회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네, 고안해내죠. 예, 그때 생각해내십니다. 예, 한글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 하고 6대단원 마무리와 그 다음에 찬란한 우리 문화 6대단원 찬란한 우리 문화 더 보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